대부분의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밀밭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양평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밀 재배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운면에 이어 지평면에서도 밀밭을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도 되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새파란 잎이 들녘을 수놓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물결치듯 넓은 들판이 움직이고 허수아비는 뜨거운 햇볕을 즐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고 그래서 밀로 껌을 만들고 또 불에 태워서 먹던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에다 밀 이거 그냥 꺾어다 놓고 불 피우면은 익어요. 그러면 비벼가지고 먹고 그러면은 새카맣게 손이 새카맣게 입도 까마지고 막. 넓게 펼쳐진 밀밭은 가장 좋은 사진의 배경이자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피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밀밭 사이로 하얀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안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쿠키 만들기와 색칠하기, 밀다발 만들기에 열중입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이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지치질 않습니다. 엄마 아빠랑요. 이모랑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왔어요. 너무 다양하게 잘돼 있고 체험할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많이 놀러 오세요. 우리 밀은 복잡하고 긴 유통 과정이 없고 저온 저장고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약 걱정도 덜합니다. 여기에 품종별로 각기 다른 맛과 가공 방식을 통해서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요. 외국 밀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농약을 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안증뱅이 밀, 뭐 황금 강화 밀, 밀 종류들이 다 많은데 그 밀마다 각가지 가진 특성이나 맛이나 네, 이제 거기에 특징. 양평군이 올해 확보한 밀 재배 면적은 25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수확량도 지난해 50톤에서 올해는 100톤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양평밀을 사용한 사업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분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판매된 그 밀가루로 다시 양평에서는 제과 제빵을 하는 그러한 그 원스톱을 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니아와 같은 그런 그 대기업들이 양평에 와서 제2회 양평밀축제는 지평역 인근과 청운면 경관단지에서 9일까지 행사를 이어갔지만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여름 동안 익어가는 밀밭의 풍경은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